Fueled by AI, Mastered by Humans. 아, 정말 좋은 캐치프레이즈죠. 이 모드를 누르게 되면요. 자, 헬로 프렌드. 제가 한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툴 디벨로먼트에 해당되는 텍스트를 이제 제공해 줄 것 같아요. 텍스트가 제공이 왔고요. 플러스 버튼이 나오고요. 이미지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 훌륭하네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죠. 무료입니다. 무료. 안녕하세요. 오후 5시입니다. 아,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제게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챗GPT가 처음 나올 때부터 계속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챗GPT를 창의적으로 활용할까? 그러니까 챗GPT가 단순히 제가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주는 서비스가 아니고 뭔가 함께 제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 소개할 서비스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컨셉을 좀 담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알버스 서비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버스는요. 챗GPT와 같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요, 그 대답을 그냥 텍스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비주얼적으로 텍스트를 시각화하고 구조화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스트잇 카드에다가 텍스트를 써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각각의 그 아이디어 혹은 텍스트를 서로 모으기도 하고 서로 떨어뜨려 놓기도 하고 브레인스토밍 할 때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테크닉이 있는데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인공지능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오후 5시에.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UI입니다. 여기 UI 요 상단에 여기에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요. 입력된 텍스트를 분석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왼쪽에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 혹은 키워드를 도출해 줍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캔버스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하고요. 그러면 그 관련된 다양한 텍스트를 인공지능이 제공을 해주고 그것을 서로 유기적으로 관리하면서 생각을 발전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검색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자, 지금처럼 보시면은 하나의 텍스트가 완성이 되면요. 그 텍스트에서 다른 아이디어로 발전하기 위한 키워드들을 도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원하는 걸 고르게 되면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또 새로운 텍스트,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정보가 확장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관련된 정보도 찾아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데요. 이건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웹에서 검색한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치를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이미지 중에 옵션을 주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의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박스에서 아이디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제스트 이미지 이걸 누르면 이 텍스트에 걸맞는 이미지를 또 서제스트 해주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이집트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고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새로운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How Picasso Inspired Art.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블루 피어리어드라고 해서 이제 그의 어떤 관련된 정보가 나오고 그 정보 중에서 또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하면서 인공지능과 함께 계속 탐험하는 겁니다. 자, 지금처럼요. 자, 여기 Fueled by AI, Mastered by Humans. 아, 정말 좋은 캐치프레이즈죠. 인공지능에 의해서 연료를 주입받듯이 아이디어를 얻고요. 그리고 사람이 완성하는 겁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Open up topics.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주제를 펼치는 겁니다. Open up topics. 주제를 펼치면요. 자, 새싹처럼 이제 지식이 성장하는 거죠. grow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을 꽃을 피우는 겁니다. 말이 멋있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런 피카소 관련된 정보에서 이미지와 또 지식이 성장하기 위한 키워드들이 이제 도출이 된 형태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이걸 선택해서 발전시키는 거죠. 다양한 관점에서요. 그 아이디어를 이제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Ask new question이라고 돼 있죠. 네, 질문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새로운 질문을. 이제는 질문의 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ChatGPT에서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하잖아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됐고 인공지능과의 어떤 대화도 중요하지만 또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기술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이 지금 이 알버스 서비스도요. Good questions, 좋은 질문이 새로운 어떤 관점을 이제 도출시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해야 될 역할과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을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서비스로 탄생시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노트도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 개의 이미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미지를
추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share and present 여러분들 작업한 결과물을 링크 주소를 제공해주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정말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베타 버전이고요. 이거 무료입니다. 무료.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gn up Albus Beta 해서요. 이제 이메일 혹은 이제 구글 계정으로 접속할 수가 있고요. 구글 계정으로 접속을 했고,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New Board라고 돼 있고, 이제 New Board를 누르게 되면요. 자, Hello Friend, 안녕 친구 하면서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합니다. 알겠다고 하고, What I working on?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합니다. 제가 한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인공지능 생성에 대한 새로운 도구를 찾고 있다. 제가 입력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요. AI Tool Development New Generation Tools 해서 제가 한글로 입력을 했는데 영어로 키워드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Machine Learning Research Innovations in AI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생성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제가 AI Tool Development를 눌렀습니다. 누르니까요. AI Tool Development에 해당되는 텍스트를 이제 제공해 줄 것 같아요. 텍스트가 제공이 왔고요. 이미지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 서제스션을 해주고요. 자, 이미지 서제스션을 받으면 여기서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골라서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고 있으면 플러스 버튼이 나오고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 훌륭하네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으면 꺼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알버스는요. 단순히 텍스트를 제공하고 결과를 받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AI를 잘 가이드해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영감도 받아야 되고요. 이런 작업을 이제 해줄 수 있는 도구가 알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알버스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ChatGPT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자, 이 알버스 상당히 좋은 어프로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벽에 포스트잇 붙이듯이 아이디어를 보드 형태로 배치해서 정보와 정보 간의 관계, 그리고 또 이미지 시각적인 어떤 자료 이런 것들을 서로 구성해 가면서 영감을 받고 더 발전시키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알버스를 이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주제도 선택하고요. 질문을 던져보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요. 알림도 켜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